총 상금 1,000만 원을 놓고 펼쳐지는 남성 스크린 골프 최강자전. 전국의 아마추어 골퍼 3,535명 가운데 오직 13명만이 설 수 있는 꿈의 무대입니다. 아마 대 아마. 지금 시작합니다. 스크린 골프 아마추어 최강자전 아마 대 아마는 2주간 치러진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경기 순서를 결정했고요. 대진 순서에 따라 1대1 릴레이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매 경기마다 누적되는 상금은 100만 원. 하지만 챔피언이 패배할 경우 누적된 상금은 절반만 수령 가능합니다. 대신 승리를 차지한 도전자가 남은 누적 상금에 경기 상금 100만 원을 더해 새롭게 상금을 쌓아가게 되는데요. 그럼 오늘의 대결 선수를 만나보시죠. 자, 아마 대 아마 첫 번째 대결 선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미친 왕성님 그리고 매사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예선전 1위로 올라오신 우리 미친 왕성님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에서 올라온 미친왕소 장종덕입니다. 야, 실은 3,535분이 도전을 해주셨는데 예선전 그 가운데 1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선 스코어가 이제 19언더를 치셨고요. 네. 예, 근데 굉장히 촘촘하게 이 11분들의 스코어가 거의 뭐 16언더 요 사이에서 다 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도 19언더부터 17언더까지 알고 있습니다. 17언더까지 예선전. 네네. 그만큼 정말 치열한 예선전을 치르고 그 가운데 1위를 하셨고 이제 추첨을 통해서 릴레이 방식 이제 대결을 하셔야 되는데 배사키님이 추첨이 됐습니다. 1번으로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상대로? 네. 예. 어떠셨어요? 매사끼님 이름 딱 확인하시고. 아, 매사끼는 1번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이 매사끼더라고요. 웬일입니까? 자, 지금 예선전 1위로 올라왔는데 첫 번째 상대가 지금 네. 가장 취약한 상대를. 그렇죠. 오, 자, 우리 매사끼님 바로 한번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군산에서 올라온 매사끼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김병선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아, 근데 우리 미친 왕성님이 어차피 추첨을 통해서 네. 이제 대결 상대를 고르셨는데, 아니, 오전 4패를 당하게 하신 매석기님. 아, 네. 오늘 좀 우리 미친 왕성님과 첫 번째 대결 앞두고 계신데 어떠십니까? 솔직히 긴장은 많이 안 되는데, 예. 그냥 재밌게 플레이하고 가려고. 아, 긴장은 네. 많이 안 되는데, 그냥 재밌게 한번 즐겨보겠다. 네. 자신 없이는 안 오죠. 항상 자신감은 있습니다. 이 미친 항소, 또 매사끼 이런 아이디는 어떻게 좀 짓게 되신 거예요? 저는 같이 공치는 형님들이 예. 다른 사람들보다 거리가 조금 더 난다고 오. 그래서 황소, 황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힘이 좋으니까 네. 미친을 붙여서 미친 항소가 됐습니다. 그치. 또 이렇게 임팩트를 주려면 약간 그런 쪽이 들어가야 돼요. 네. 예. 매사끼는 굉장히 좀 독특한 아이디거든요. 이거 어떻게 나온 거죠? 네, 스승님인 추교환 프로님께서 예, 아, 스승님도 아, 계시군요. 아. 촉이 좀 좋고 알려주는 거에 금방금방 또 곧잘 하고 해서 매사끼가 좋다, 매사끼가 좋다 이 말씀을 하시다가 그걸 닉네임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과연 저 촉이 좋은 매사끼냐 아니면 힘이 좋은 미친왕소냐. 미친왕소님도 어깨가 굉장히 좋으세요. 예. 자, 과연 오늘 두 분의 대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준비됐습니다. 자, 아마 대 아마 과연 우리 남성 스크린 골퍼들의 꿈의 무대 그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샷! 사실 첫 티샷이 제일 부담이 됐습니다. 제일 부담이 됐고 너무 강하게만 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쳤는데 볼스피드 74 대단하십니다. 예,
그냥 훅 쳐도 그 280m는 충분히 치시는 분이 셔틀에 그렇게 세게는 안 치셨더라고요. 야, 굿샷. 예, 아주 안전하게 유틸리티 클럽으로. 네. 왜 드라이버 안 잡으셨어요? 셔틀에? 아, 저는 100m에서 120m 사이 이 거리를 가장 좋아해서 그 거리를 남기기 위해. 아, 본인이 좋아하는 거리를 남기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잡지 않았다. 자, 앞핀인데요. 자, 그쪽에서부터는 쭉 오르막이라. 아, 그래도 굿샷입니다. 자, 반면에 첫 티샷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제 38m 남았습니다. 자, 38m 어프로치 샷. 자, 조금 뒤쪽으로 흐르는데요. 아, 그래도 네, 좋아요. 4.78m 남았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이제 버디폰만 남겨놓고 있어요. 네. 자, 매석기 님부터. 자, 매석기 님의 버디 펏. 들어갔어요. 나이스 버디. 오, 나이스 버디. 예, 일단 기선 제압에 성공하는 매사키입니다. 매사키 마스터가 버디를 잡는 순간, 아,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과연, 자, 과연, 아. 과연, 자, 과연, 아. 과연, 과연, 과연. 아, 그대로 올렸어요. 자, 참고로 컨시드 거리가요 50cm입니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자, 이렇게 된다면은 첫 홀은 우리 매사끼님이 운이 좋았습니다. 예. 자, 첫 홀은 매사끼님이 이제 버디에 성공하면서 이런 노를 기록하셨고요. 파를 기록하셨습니다. 저희가 홀 매치가 아니고요. 스트로크 플레이, 최종 타수로 결정을 하니까 아직 뭐 네, 17홀이 남아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홀입니다. 역시 파4홀이고요. 핀까지는 284m를 남겨두고 있네요. 자, 드로우가 걸렸어요. 굿샷. 역시 잘 치네요. 어우, 옆에서 감탄사가. 예. 야. 자, 이번에 풀 파온 것 같은데요. 오우. 강하게는 쳤는데 다 맞지는 않았네. 예. 그리고 또 오르막이 좀 있었기 네. 때문에. 그래도 세컨을 이제 46m 남겨두셨습니다. 자, 뛰었고요. 바람 타죠. 좋습니다. 아, 굿샷. 50m. 50m를 보고 가시는군요, 세컨샷. 뒤땅 쳤습니다. 약간 좀 실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약간 이제 스핀을 걸면서 치긴 했는데 일단 파는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아쉬움이 남으시겠어요? 예, 많이 아쉽죠. 50m는 거의 뭐 오케이까지 갔어야 됐는데. 예. 뭐 긴장 때문에 그런지 뭐 뒷땅도 치고 어프로치 거리가 안 맞더라고요. 자, 또 다시 타수를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매석기님. 이번에는 내리막 펏. 자, 9m의 내리막 펏. 자, 버디 펏인데요. 아, 왼쪽 살짝 지나갑니다. 오! 빠집니다. 아, 이게 좀... 이번 홀에 좀 아쉬움이 많으시겠는데요. 자, 두 번째 홀에 보기를 기록하는 미친왕 선생님이시고요. 나이스 파. 그대로 1언더를 유지하시고요. 반면에 미친왕 손님은 이제 보기를 좀 기록하셨습니다. 예, 빨리 기억에서 지워내셔야죠. 그래도 빨리 지워야죠. 예.
자, 계속해서 매사끼님이 티샷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아, 처음으로 드라이버를 잡는군요. 자, 자, 아, 이게 해저드가 있는데요. 아깝습니다. 예, 아, 물에 빠졌어요. 딱 다운스윙 할 때 아, 이거 잘못됐다라는 걸 바로 인지했고요. 다행히 오비 라인이 아니라 해저드에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회다. 드라이브만 살리면 한타는 무조건 따라간다. 여기서 못집 밟으면 못 따라간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인가? 자, 이번에는 오른쪽인가? 자, 이번에는 오른쪽인가? 자, 오른쪽은 오비인데. 저도 드라이브가 죽더라고요. 비등비등하게 갔으면 했는데. 아, 화이팅. 뭐지? 잘키면 안 돼요. 화이팅. 이 매사끼님의 해저드에 의해서 지금 미천왕선님은 기회다 싶었는데 지금 오비예요, 오히려. 아, 방향이 똑같습니다. 아, 조금 전과 똑같은 방향. 아, 굉장히 과감하게. 네 번째 홀 파5 홀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죠? 예. 아, 미친왕손님. 물론 뭐, 진짜 기억에서 또 지워야겠습니다만은 아직 몸이 조금은 덜 풀리신 건가요? 좀 덜 풀린 것 같습니다. 예. 털어내셔야죠. 털어내야죠. 예. 아니, 평상시에는 어떻게 좀 골프존을 즐기세요? 스크린을? 저는 평상시에 그 회사원이라서. 예. 회사 마치고 정장 입고. 아, 정장 스타일 예. 그대로? 예, 그대로. 와이셔츠 입고? 와이셔츠 입고 스크린 치러 가죠. 아, 오늘 그러면 의상 착용이 잘못되셨네요. 와이셔츠로 바꿔 입어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와이셔츠 입고 치셔야 돼. 평상시에 그렇게 저 잘 치신 네. 이게 라이프 베스트가 49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23원 더? 네. 와. 와이셔츠로 빨리 갈아입고 오세요. 오늘 너무 저 골프웨어를 입고 오셨어요. 네. 오, 이번에는 약간의 내리막에, 물론 맞바람이 좀 셉니다만, 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은 홀이에요. 아, 드라이버의 쓴맛을 보셨기 때문에 페어웨이 우드로 이제 또 선택을 하셨군요. 굿샷입니다. 예. 우드로도 뭐 충분한 거리를 보내놓으셨고요. 저는 죽었기 때문에 아이언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물론 뭐 안전한 방향으로 잘 갔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구질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시겠어요? 네, 마음에 안 듭니다. 몇 번 아이언으로 지금 티샷을 하신 거죠? 방금 2번 아이언 티샷 했습니다. 2번 아이언으로. 네. 나이스. 자, 굿샷 나왔죠? 감사합니다. 굿샷 나왔어요. 오, 간다 간다 간다. 야, 원래대로라면 우리 1.5m인 거 훨씬 더거든요. 그렇죠. 아, 이것도 컨택이 나쁘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굿샷입니다. 우측 3컵. 약간의 내리막이 있네요. 자, 과연? 아, 살짝! 아, 살짝! 핀 왼쪽. 아, 나이스 팝니다. 나이스 버디! 지금 솔직히 살짝 놀라셨죠? 네, 놀랐습니다. 코트가 살짝 당겨서 깜짝 놀랐습니다. 홀 왼쪽, 네. 홀컵 왼쪽으로 들어가길래 깜짝 놀랐는데 아, 그래도 이제 조금 미소가 좀 돌아오시네요, 네. 미시랑 선생님. 첫 버디 있지 않습니까?
예, 첫 버디를 기록하셨고 또 파로 잘 지켜내셨고. 사실 대회에서 5번 홀에서 첫 버디가 나오면 사실 조금 늦었죠. 자, 아직까지 이제 4, 5바에 2분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 7번 홀 파3네요. 거의 뭐 아일랜드 홀이네요, 그죠? 예. 자, 방향 좋죠? 약간 왼쪽인 듯한데요. 와, 거리감 좋습니다. 아, 이번엔 약간 오른쪽. 어프로치는 계속 밀리네요. 자, 화면이 두 번에 바뀌네. 그렇죠. 힘이죠. 힘, 힘. 아, 일명 파 예약. 자, 오른쪽으로 공 하나, 오른쪽으로 공 하나, 아, 왼쪽으로 공 하나. 역시 파 예약입니다. 나이스 파. 혹시 좋아하는 홀컵 수는 있으세요? 똑바로 말고? 좌측 라인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좌측 라인 이렇게 흐르는? 제가 좀 당겨지는 퍼터이기 때문에. 예. 좌측을 좀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반면에 좀 좋아하시는? 다 흐립니다. 다 흐립니다. 네.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예. 유신환 선수님은 예. 예. 근데 뭐 어쨌든 이제 부질 계속해서 좀 잡아가시는. 예. 과정이신 것 같아요. 일단 뭐 까봐야죠. 아, 그럼요. 까는 맛이 있잖아요. 네네네. 후반 홀에 조금 더 열심히만 하면 하고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나이스. 오, 이치랑 선수님이 이제 본인의 스윙이 점점 좀 잡혀가고 있습니다. 예, 잡혀가고 있습니다. 어, 4m를 딱 붙여놨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나이스 버디. 어, 한 타를 줄여내는 미치랑 소. 야, 확실히 이 두 분의 대결이 정말 이거는 뭐 친선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중간에서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긴장감이 넘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네. 자, 왼쪽으로 조금 감겼는데요. 살려주세요. 자, 버티면 안 되죠? 아. 연도 막창이 나네요. 와, 제가 그 9번 홀이 내리막 계산해서 한 240m를 생각하고 사실 2번 아이언을 잡았습니다. 어, 공이 당겨지면서 막창 오비가 나더라고요. 자, 본인의 확실한 드로우 구질을 믿고 붙었다는 얘기죠. 예, 날씨죠. 오른쪽 보고 이렇게 바로 원온으로 심지어 야, 2.7m를 붙여놓습니다. 공이 맞고 떠난 후 바로 느낌이 와요. 아, 이거 잘 맞았다. 자, 지금 파3홀이 아니거든요? 네, 파4입니다. 파4홀에. 네. 오, 이건 뭐 이글퍼스를 이제 남겨두고 있는 메사키 선수입니다. 자, 이번엔 잘 들어간 것 같은데요?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넘어! 자, 그린 앞 벙커에 빠졌습니다. 아, 확실히 벙커가 어렵네요. 아. 아, 야, 이건 굉장히 잘 붙여놨습니다. 나이스. 자, 이제 메사키님의 이글 퍼. 어디선가 독수리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나이스 이글! 나이스 이글! 아, 나이스 이글 멋집니다.
레사키를 사실 때려잡으러 왔는데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티샷의 아쉬움이 좀 컸죠. 예, 더블 보기를 기록하면서 아홉 번째 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반전 나인 홀이 끝이 났습니다. 그죠? 자, 우리 매석기님은 이렇게 되면은요, 이글이 4,171 한 번째 기록이 되겠네요. 예. 스크린에서 좀 이글만 4,171회 오늘까지 좀 보여주신 겁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전반전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는데 아쉬움이 좀 크시겠어요, 미친왕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티샷이 사실 조금 어려웠어요, 전반에. 드라이버도 좀 그렇고. 네,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좀 느낌이 좀 생소하셔서 아무래도 그럴까요? 아무래도 뭐 카메라 울렁증인가? 아, 미친왕 선생님에게 카메라 울렁증이. 전반 끝났을 때 솔직히 거의 확신을 내가 이길 것 같다는 확신을 거의 들었고요. 이제 두 분의 대결은 이제 후반전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후반전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아, 미친왕 선생님이 치고 올라옵니다. 또 따라갈 수도 있겠다. 화면 바뀌었고요. 화면 바뀌었고. 야! 나이스! 자, 아마대아마 첫 번째 대결 이제 후반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스코어가 이제 매사키님이 2연도로 앞서고 계시고요. 반면에 조금 이제 티샷의 난조 예 보이고 계신 미친왕 선수님이 6오버십니다. 예. 타수는 이제 8타 차가 나는데 뭐 장갑 벗을 때까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매사키님은 뭐 본인만의 플레이로 또 쭉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또 이제 극적인 또 후반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되겠죠. 더 공격적으로? 네. 후반 홀은 전홀 버디. 파4홀인데요. 매석가님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드라이버 딱 거리가 핀에 그냥 꽂혀 있습니다. 네, 아이비가 꽂혀 있네요. 예. 드라이버 잡으십니까? 아니요. 아, 이번에도 안 잡으세요? 네. 안정적인 플레이. 자, 후반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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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드로우 구질이 확실하시군요. 아, 좋습니다. 굿샷. 아, 드라이버 잡으시네요. 드라이버 잡으십니다. 자, 이거는 걸렸어요. 드로우 걸렸어요. 가자. 자, 오. 야, 굿샷. 아, 호쾌하다. 예. 자, 핀 방향. 조금은 짧게 떨어졌습니다만, 괜찮아요. 예, 오르막 퍼스를 남겨두시겠네요. 자, 반면에 굉장히 짧은 어프로치를 남겨두고 있는 미친왕 손님. 자, 화면 바뀌었죠? 화면 바뀌었죠? 1m 굿샷. 자, 매석기님의 오른쪽 끝 가장 어려운 버디 퍼. 자, 오른쪽 끝인데 왼쪽 끝으로 살짝 지나갔어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아, 미친왕 손님이 치고 올라옵니다. 네, 후반 출발이 좋아요. 자, 반면에 또 8호, 예, 이번 홀 마무리하는 매석기님. 좋습니다. 한타 줄이셨어요? 예. 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후반 출발이 좋습니다, 미친왕 선생님. 자, 이번도 파4홀인데요. 두 분에게는 계속해서 다 IP가. 예. 그냥, 예, 핀입니다. 이번에도 아이언으로. 이번에는 이제 아이언으로 공략하십니까? 공략해보겠습니다. 그쵸, 내리막이 좀 많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뭐 이거 오반하겠어요. 자, 달려. 자, 일단 핀 방향으로 가죠.
와. 오, 달려. 바뀌었어요. 달려. 자, 킥 아. 이후에 아 올라가지는 못하네요. 예. 어, 그래도 지금 뭐 티샷을 잡아가고 계십니다. 예. 예. 어, 티샷이 사실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아, 이제는 됐다. 오. 어. 자, 원래 저쯤에서 왼쪽으로 감겨야 되는데. 어, 그래도. 잘 떨어졌어요. 어, 첫 바운스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굿샷입니다. 자, 라인 타야죠. 라인 타야죠. 아, 나이스 버디. 오, 나이스 버디. 예, 아, 그 0.5 안에 네. 넣으시는군요. 어, 기세가 굉장히 무서우신데요. 자,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예, 이번 버디 퍼도 성공시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버디. 예, 쉽게 추격을 허용하지 않는 매사끼님의 버디 퍼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감을 좀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미친원수님. 조금만 잡혀가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기세가 무섭습니다. 자, 때렸습니다. 방향 좋아요. 그쵸?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역시 아, 세컨을 20m 남겨두는 장타자십니다. 예. 아... 남자는 비거리지 않습니까? 남자는 드라이버입니다. 아, 쭉 뻗어나가는 4번 아이언. 굿샷입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본인이 좋아하는 그 거리를 탁 남겨두는군요, 세컨에. 뭐야, 잘못쳤다. 아, 이건 좀 짧은데요? 오, 이건 좀 짧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따라갈 수도 있겠다. 자, 이것도 좀 짧았어요. 기회가 왔을 때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역시 홀컵으로 들어갑니다. 컨시드 버디. 오호. 사, 후반 들어 지금 3연속 버디예요. 예. 와, 무섭습니다. 역시 미친 왕소. 감사합니다. 자, 가죠, 가죠, 가죠. 아. 예. 자, 보기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홀에서 두 타차를 예, 네. 좁히게 되는 미친왕수님이시고. 외석기님. 네. 아니, 방송을 원래 이렇게 좀 즐겨 하세요? 지금 좀 그림 만드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아니, 아닙니다. 예,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았나요? 아니, 아닙니다. 아니, 왜 이렇게 샷이 좀 짧았어요? 세컨도 어, 그렇고. 갑자기 그 티샷에 난조가 있으셨던 분이 갑자기 잘 치셔서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약간. 네.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자, 지금 5타차로 이제 좀 줄이셨거든요. 네. 그죠? 예, 2언더 대 3오버. 네. 아, 어떻게 해서든지 드라이브를 살려서 이거를 잡고 가자. 기선 제압을 하자. 자, 이번엔 왼쪽으로 좀 감겼어요. 티샷이 어렵네. 역시나 드라이버는 힘들더라고요. 야, 아까는 오른쪽으로 터지더니 이번엔 좀 왼쪽으로 좀 감겼습니다. 조금 더 감았습니다. 아.
자, 이건 약간 오른쪽인데. 어우. 예. 잘 떨어졌습니다. 잘 떨어졌어요. 아, 이거. 넘어가자. 자, 넘어가나요? 내려오나요? 아. 아이고야. 자, 나이스 버디. 예. 나이스 버디입니다. 자, 매사키님은 13번 홀에서 버디 기록하셨고, 조금 충격적인, 예. 더블파. 예, 더블파를 기록하신 미친왕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15번 홀이고요. 예, 오, 또다시 롱홀입니다. 이번에 먼저 좀 여쭤볼게요. 드라이버 잡으실 겁니까? 아이언을 잡겠습니다. 아이언 잡으시는 거 예. 저도 추천드립니다. 예. 예.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아이언 티샷이 최고다. 너무 늦으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힘차게 출발합니다. 야, 공도 몇 개를 터트리시는지요? 아우. 좋습니다. 자, 248m를 내보내셨어요. 아유, 얼마나 안정되고 좋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회사님. 아, 예쁘게 쭉 뻗습니다. 굿샷. 잘 나왔어요. 그린이 굉장히 좁네요, 이번 홀이. 자, 방향 좋죠? 아, 괜찮습니다. 야, 오른쪽인데요? 바람이. 아, 자, 페널티 구역에 떨어졌어요. 해저드입니다. 야, 이거 뭐 파로 마무리 하실 수 있겠네요. 나이스 어프로치입니다. 자, 이번에도 버디를 기록하실 수 있을지. 일단 잘 갖다 냈죠? 3m 이제 버디 펏. 나이스 버디. 아, 드라이버 안 잡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나이스 파. 예. 아, 파 세이브에 성공했습니다. 예. 9타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최고의 난이도 핸디캡 1번 홀이라고 하는데요. 야, 저 떨어지는 지점이 굉장히 좁네요. 이거 공략을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이언을 치겠습니다. 아이언. 네. 예. 자, 핸디캡 1번 홀에서 티샷 굉장히 좋죠? 아, 페어웨이도 지켜냈습니다. 굿샷. 벙커에 빠졌으면 괜찮습니다. 안 돼! 아! 우와! 오우, 다행이에요. 맞습니다. 그린 앞에 저렇게 해저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넘어갔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아서 그냥 안도의 한숨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오늘 다급한 비명은 처음 질러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굉장히 좀 안정된 플레이를 좀 펼쳐오시다가.
왔는데. 오, 이거야말로 안 돼! 뒷땅을 쳤어요. 아니나 다를까 해저도로 빠져서 죽었죠. 벌타를 먹었죠. 아, 세크샷이 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역시 손은 풀도 뜯으러 가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됩니다. 아이디가 미친 황소라서 그러신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디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잘 떨어뜨렸죠? 네, 나이스 어프로치. 자, 그래도 보기 퍼 똑바로. 네. 여기서 아쉽게도 한타를 잃고 맙니다. 나이스 파. 아, 확실히 핸디캡 1번 홀이 맞았네요. 네, 두 분 모두 티샷이 그래도 잘 나와서 기대를 해봤는데, 오, 이 그린 앞에 있는 해저드가 굉장히 좀 위협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17번 홀까지 왔습니다. 오르막이 조금 있는 파포 홀인데요. 자, 들어오 잘 걸렸죠? 오! 자, 그린 근처까지 잘 갖다 놨습니다. 굿샷. 일단은 뭐 맞든지 안 맞든지 드라이브를 한번 쳐보자. 야, 우와! 올라갔습니다. 굿샷! 예, 와, 원혼에 성공시키는 미추랑수님. 뚝심 있으시네요. 예. 자, 멈춰야죠. 예. 새 클럽보다 더. 자, 출발합니다. 이글퍼 출발합니다. 화면 바뀌었고요. 화면 바뀌었고. 화면 바뀌었고요. 화면 바뀌었고.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아니, 이런 나이에서 와, 퍼스 성공시킨다고요? 야, 새 클럽보다 덜을 태워서. 와, 아, 오늘 한끈 했다. 나이스. 잘하신다. 진짜 두 분 진짜 야 멋지십니다. 야, 이 어려운 옆 라이드를 오, 자, 이글 퍼트 대단했고요. 버디로 또 응수하신 것도 정말 멋졌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대결은 어느덧 마지막 홀까지 왔습니다. 이미 뭐 어떻게 보면 타수차는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만 끝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시고 오늘 멋진 그림을 또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 이글까지 두 분 다 해주셨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홀이 파3홀이군요. 자, 오른쪽으로 조금 밀렸습니다. 잘 나가긴 했는데. 자, 보다 조금 왼쪽인데, 그래도 나이스 온. 매석기님의 버디 컷. 자, 버디 컷. 이야, 기가 막힌데요. 자, 챔피언 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파! 자, 이제 승리 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마지막 콜 역시 파를 기록하는 메사키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메사키 마스터 확실히 강하구나. 총체적 난국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 남성 스크린 골퍼 최강자를 가리는 아마 대 아마 그 첫 번째 대결, 미친한 손님과 메사키의 대결은 결국 메사키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해서 이제 첫 대결 승리 상금으로 100만 원 상금을 이제 누적하게 되셨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메사키님의 오늘 그 안정적인 플레이, 본인만의 그런 안정적인 스타일이 더 빛이 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게 한몫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새로운 공간에서 적응해 나가기가 그게 또 훨씬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승리를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반면에 우리 미천현 수님, 아, 본인 스스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으실 것 같고, 또 예선전 1위로 올라오셨는데, 아쉽지만, 첫 대결을 좀 패배를 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뭐, 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연습해서, 뭐, 우승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멋진 활약을 또 계속해서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메사키님은 첫 번째 대결 승리하셨고요. 이제 다음 대결 상대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네. 예, 태양님이십니다. 네. 태양님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 정보를 좀 알고 계세요? 아니요. 이번 아마대 아마 올라오신 분들 보니까 예. 한 두세 분 정도 빼고는 다 처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강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이번에 또 많이 느꼈고요. 더 열심히 해서 내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겸손하게 또 담담하게 각오를 밝혀주신 메사키님과 함께 저희는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스크린 골퍼 최강자를 가리게 되는 아마 대 아마, 저희는 다음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